자, 위에 있는 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보일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그려서 사용하는 걸 이제 게시판 리스트, 그 데이터의 흐름을 만든다. 그래서 DFD라고 얘기를 해요. DFD. 이렇게 흐름을 만든다.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메인에다가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메인은 앞에 뭐였죠? 리턴 타입이? 메인 리턴 타입. 메인의 리턴 타입. 메인 리턴 타입. 네?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암기하시라고. 제가 냅니다 해서 암기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이드입니다. 보이드. 그래서 여기 메인의 리턴 타입은 보이드. 메인 클래스. 이거는 클래스죠. 메인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사용이 됐고요. 이게 메인에서부터 다른 쪽으로 가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별 모듈에 해당되는 것은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가 하는 일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처리, 출력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가시면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익스큐트를 사용하는 익스큐트 서버가 실행이 되면 이제 리턴되는 것을 예외 처리라는 걸 예도합니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를 해서 이제 쓰시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것 플러스 예외 처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공지사항에 해당되는 메소드는 뭐였죠? 메소드 이름,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메소드 이름, 요 밑에 있는데 밑에 익스큐트 익스큐트 되시겠죠? 리턴 타입 뭐였죠? 보이드 보이드였죠? 보이드를 쓴다. 가로열과 학과사에다 전달하는 건 뭐였죠? 메인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메인에서 예, 메소드를 호출해서 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였죠? 예,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다. 괜히 선생님 물어보면 뭔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데. 예, 아무것도 없다. 아시겠죠? 전달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워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워둬서 사용됩니다.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여기 공지사항 리스트 서비스로 갑니다.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가가지고 처리를 하시는데요. 서비스에서 실행되는 메소드는 뭐였죠?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였고요. 그 리턴되는 타입은 뭐였죠? 여기 오른쪽 거 참조하시면 되죠. 예, 리스트고요. 리스트인데 뭐가 들어있어요? 노티스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노티스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노티스 부여가 들어 아니, 너무 적었다. 노티스 부여가 들어있는 리스트인데 이 안에 그이 파라메터로 전달되는 값은 뭐죠? 뭐였죠? 뭐였을까요? 전달되는 값. 값은? 없다입니다. 없다. 현재 없다. 왜죠? SQL 문장에서 변경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되시겠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값은 없다. 그 이쪽에 메소드는 여기 써져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써져서 써진 거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한번 예, 여기입니다. 이거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자, 밑에 있는 게 메소드고요. 위에 있는 게 클래스죠. 자, 위에 있는 게 클래스. 여기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 쓰지 않겠습니다. 위에 있는 게 클래스고요. 밑에 있는 게 메소드입니다. 메소드를 선언해서 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써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네. 그 전달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런 걸 만드실 때는 만들어 쓰실 때는 좀 넉넉하게 이렇게 중간에 넉넉하게 길을 넣어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좀 편하실 것 같으시고요. 너무 그 데이터에 노티스 부여가 한게 필요하다. 거기 하는 메소드 세터게터도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많게 있으시고요. 이제 요걸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모듈 되는 것은 공지사항 컨트롤러가 사용해야 되고요. 컨트롤러가 쓰시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수집, 처리, 출력 이런 걸 사용하시고요. 나중에 가시면 예외 처리도 여기서 합니다. 예외 처리.
예외 처리 같은 것도 이쪽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한꺼번에 진행할 거예요. 한꺼번에. 그 따로따로 잡지 말고 예외처를 한꺼번에 잡아서 처리를 하자. 그때 사용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 예당이 되는 거고요. 자, 메인에서 이쪽으로. 메인에서 공지사항 이쪽으로 가려면 메인 메소드에서 처리가 되다가 이제 보이드 익스큐트로 진행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진행 사용이 되시고요.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로 갈 때는 노티스 서비스인데 마찬가지로 요걸 호출하는 거죠.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 익스큐트에서 실행되다가 이제 얘 클래스 중에서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해서 지금 저희가 실행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데이터베이스 저장은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메소드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 DAO가 데이터 억세스입니다. 억세스. 억세스라는 접근한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위한 객체이다. 이런 얘기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서비스에서 실행을 하다가 그 DAO의 리스트 메소드에서 가서 실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때 이렇게 전달되는 값은 없어요. 없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열고 하락사에다 전부 다 비워둡니다. 왜 없냐 이건데, 왜 없냐라는 것은 SQL 쿼리를 한번 쳐보시면 돼요. Select number, title, 그 다음에 content, 내용은 안 가져오시고요. 그 여긴 writer가 아니고 start date, 뭐 start date 가져온다. 공지사항이니까. start date 같은 거 가져온다. 그 다음에 end date도 가져온다. end date. 이런 거 가져옵니다. select, number, title, start date, end date를 가져옵시다. 되셨죠? 되셨죠? 그 외에 가져올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칠게요. start date와 end date도 가져와서 이제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예, from. 어디서부터 가져와요? from. 공지사항이니까 notice로부터 가져오는 거죠. notice. 보드는 게시판이고. 번역을 하면 보드는 일반 게시판이에요. 노티스가 공지사항입니다. 아시겠죠? 공지사항. 그 다음에 order by 써야 되겠죠? order by. order by 저희는 update date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렬을 한다. update date. 이해되셨나요? 업데이트 가지고 정렬하는데 업데이트 데이터가 제일 큰 거 디센딩입니다. 디센딩. DSC. 이 중에 10번 실행했을 때 변경되는 데이터는 없다예요. 없다. 변경되는 데이터는 없다. 텍스트가 이대로 그대로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없다. 그러면 전달되는 값은 없다예요. 없다. 전달되는 값은 없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 쿼리를 보시면 아 어떤 데이터를 전달해서 DB한테 넣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보이세요. 그리고 화면단에 뭐 어떤 데이터가 있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화면단으로 전달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건데 출력이 지금 화면단이에요. 출력. 그럼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끄집어와야 출력이 될까요? 출력은 몇 줄이 나와야 될까요? 데이터가 10개면 10개가 나와야 되고요. 20개면 20개가 나와야 돼요. 그게 리스트란 얘기예요. 여러 개. 리스트. 되셨나요? 예. 저희가 리스트라고 나와 썼는데, 요 리스트라고 쓴 것은 저희 처음 배웠죠. 리스트. 리스트는 데이터 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스트라고 하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란 뜻이죠. 0개 이상. 이상의 데이터를 리스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죠? 0개 이상의 데이터를 리스트라고 얘기를 한다. 아시겠죠? 그냥 한 개만 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되시겠죠? 리스트라고 얘기하면 0개 이상의 데이터들, 여러 개의 데이터를 리스트라고 얘기한다. 되시겠죠? 0개 이상의 데이터인데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의 그 데이터인데 여러 개의 데이터. 0개 이상은 여러 개의 데이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데이터. 그냥 쓸게요. 여러 데이터를 리스트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리스트 안에 어떤 게 있지? 라고 쓰는 것은 요겁니다. 그 리스트 안에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 타입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리스트 데이터가 여러 개 들어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지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쓴 게 요 뒤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 중에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쓴 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리스트인데요.
리스트인데 꼭 스페이스 쓰시고 노티스. 노티스 부여라고 쓴 건 어떻게 되었냐 이런 얘기예요. 부여라고 쓴 거. 요거는 뭐라고 하시냐면 노티스, 노티스 부여가 노티스 부여 여러 개라고 합니다. 여러 개. 여러 개이긴 한데 부여가 여러 개라는 얘기죠. 노티스 부여가 여러 개가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쓰시면 그 리스트는 데이터인데 뭔가 데이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쓰시면 이제 노티스 부여가 여러 개 들어있다. 아시겠죠? 여러 개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거죠. 0개 이상이 들어있다. 네. 스타트 데이트는 시작 날짜. 공지 시작 날짜. 지금 공지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지 시작 날짜. 엔드 데이트는? 예, 공지 종료 날짜. 업데이트는 얘를 수정한 날짜. 예, 됐죠? 예, 수정한 날짜입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공지 부여에 대해 부여. 아, 요거 뭐부터 설명을 할 거였네요. 그 노티스 부여에서는 뭘 쓰느냐 이거죠. 여기 써져 있는 거. 여기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지 이런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데이터가 있는 것은 예, 무슨 데이터가 있지 라고 아셔야 되는데 요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을까요? 예, 넘버가 있죠. 넘버, 글번호. 넘버는 글번호가 있습니다. 글번호. 자, 번호가 있습니다. 타이틀 있겠죠. 타이틀. 타이틀은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제목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가 있죠. 컨텐트는 뭐죠? 내용이 되겠죠. 내용. 이건 내용이 됩니다. 작성자는 관리자니까 안 써도 되고요. 그래서 생략. 아시겠죠? 생략. 그 다음에 작성일은 써야 되겠죠. 그 전에 그 작성 스타트 데이트라는 걸 써놨어요. 스타트 데이트. 얘는 제가 얘기했지만 전산 담당자가 밤 12시까지 기다렸다가 작성해서 올리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스타트 데이트를 언제부터 올리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공지 시작입니다. 공지 시작일. 스타트니까 시작일이 되는 거죠. 시작 언제부터 공지를 시작할 거다. 이걸 올리시는 거고요. 됐죠? 시작일이 언제다 이걸 올리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엔드데이트라고 써놨죠? 엔드데이트. 엔드데이트는 뭐죠? 종료일입니다. 종료일. 언제까지 이제 종료를 하자. 종료일. 아시겠죠? 언제까지 저희가 그 공지를 하자. 이렇게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작성 날짜가 필요했죠. Write date. 얘는 작성일이 됩니다. 작성일. 작성일이 되시고요. 작성일은 최초 작성일입니다. 최초. 맨 처음에 작성할 때 최초 작성일. 아시겠죠? 그 다음에 update date라고 쓴다고 얘기했어요. Update date. Update date를 쓰는데 이거는 뭐라고요? 수정일이라고요. 수정일. 수정일이 우리가 얘기하는 작성일하고 똑같다. 작성을 하면 작성일과 수정일을 똑같은 날짜로 세팅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얘를 조금 수정해서 올리면 그게 최신 올린 날짜가 되는 거죠. 되셨죠? 수정해서 올리면 작성일은 그냥 내비두고 업데이트된 수정 날짜를 수정해서 올린다. 올려둔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 노티스 부여에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성을 해서 쓰시게 되고요. 넘버,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를 쓰시고요. 공지에 해당되는 것은 다시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있던 거를 재활용해서 데이터 내용만 바꿔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 외에 세터 게터 투스임에서도 이런 거 만드신다. 아시겠죠? 이 변수는 전부 다 무슨 변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 프라이빗으로 만든다. 프라이빗. 아시겠죠? 프라이빗으로 만드시고 이 데이터에 따른 타입을 앞에 쓴다. 롱 타입, 스트링, 뭐 데이트, 뭐 이런 걸 쓴다. 아시겠죠? 쓰시는데 저희가 스태트 데이트나 엔드 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거나 이럴지라도 이제 보통의 경우는 자바에서는 스트링으로 만드셔도 돼요. 스트링. 데이트로 안 하셔도 되고 데이트라는 게 있긴 한데 그걸 안 하시고 스트링으로 그 보여주고 처리하기 위해서 쓰고요. 그 자바에서 계산을 해야 되면 데이트로 쓰세요. 자바에서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데이트로 써놓아서 쓰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그냥 꺼내어서 표시하고 그 날짜를 변경하는 용도로 쓰면 스트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바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캐스팅할 때의 문제가
이 자바에서 데이트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트가 서로 틀려요. 서로 틀려서 얘는 이제 캐스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스프링에 가시면 얘가 자동으로 캐스팅을 해줘요. 그래서 스프링에서 캐스팅된 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저희가 날짜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하고요. 처리를 하고, 자바나 그 JSP 하실 때는 그냥 스트링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날짜형 다 스트링으로 처리를 하자. 되셨죠? 이해되시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날짜 형식을 잘 맞춰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공지사항 데이터는 이걸 쓰고요. 다 이제 얘네들을 다 참조해서 이거 공지사항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가져오면서 쓸 때도 참조를 해야 되고요. 리스트에서도 얘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장할 때도 얘를 써야 돼요. 여기 저장할 때 노티스 부여라고 써 있죠? 코드상 노티스 부여라고 써져 있으면 다 얘를 갖다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통으로 되셨나요? 쿼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놨죠.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이거 DB랑 맞춰서 자바도 똑같이 만들어준다. 되셨나요? 네. 왜냐면 DB에서 꺼내오면 어디에 저장해야 된다고요? 자바에 저장해야 된다고요. 저장하려면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변수를 만들어야 한다. 아시겠죠? 다른 타입의 변수 여러 개면 뭘 만들어요? 클래스를 만든다. 그래서 노티스 부유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준 거죠. 되시겠죠? 데이터를 끄집어서 여기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여기다가 써놓지 않았습니다. 이쪽에 실행되는 쿼리는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가를 가져와요?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를 저장할 수 있는 게그 이걸 저장했다가 자바에서 저장했다가 어디로 가져와야 돼요? 거꾸로 가져옵니다. 이제 저장했다가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달한다. 데이터가 여러 개네요. 자바에서 데이터 여러 개를 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데이터 두개 이상이면 걔를 묶어서 전달해야 돼요. 이런 정보를 다 묶은 거 뭐예요? 노티스 부여. 맞죠?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리턴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폭포식으로 좀 이렇게. 예, 리스트는 이런 뜻이고요. 리스트. 예, 이렇게. 조금 내려드릴게요. 예, 좋아요. 그 리턴 만들려고 리턴. 저희가 이제 얘네들을 그 리턴해가지고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서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 공지사항에서 공지사항 리스트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공지사항 처리가 되면 이쪽으로 리턴을 하게 됐죠. 부른 대로 다시 리턴합니다. 아셨죠? 되셨나요? 예, 리턴해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리스트에서 다시 컨트롤러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출력을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꺼내온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가 전달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뭐가 전달이 된다고요? 쓰는 거예요. 전달되는 게. 야, 번호. 그 넘버 전달이 돼야 되고요. 번호. 넘버 전달이 돼야 되고요. 자, 넘버가 전달이 돼야 되고요. 타이틀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셀렉트 한데 그런 거다 전달이 되죠. 스타트 데이트. 셀렉트를 괜히 가져온 게 아니라 엔드 데이트, 엔드 데이트. 이거 전달을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리턴에다가 다쓸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턴 타입은 몇개쓸수 있어요? 한 개.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노티스죠. 노티스 부여가 됩니다. 부여인데 이게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 아시겠죠? 여러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앞에 리스트라고 붙여주시고요. 리스트, 꺽쇠 표시, 여기 보드 노티스 부여가 여러 개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 근데 이거를 꺼낼 때 사용한 거는 넘버, 타이틀,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다.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은 이렇게. 리턴 타입입니다. 리턴 타입. 이렇게. 예산되는 게 데이터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전달해 주는 건 없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쓴다? 리턴 타입 앞에다 쓴다 이거예요. 요 데이터, 리턴 되는 데이터를 메소드 리턴 타입 앞에다가 메소드 앞에다가 리턴 타입으로 쓴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데이터를. 되시겠죠? 예, 서비스에서 다시 이쪽으로 갈때 데이터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달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전달을 해야 한다. 왜죠? 출력 여기서 하잖아요, 출력. 출력하려면 전달을 해야 한다. 제가 여기 무슨 일을 한다고 써놨죠?
데이터 수집도 여기서 하고요. 간단한 처리 같은 거 있으면 여기서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 아시겠죠? 출력을 여기서 한다. 출력을. 이해되시죠? 출력하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출력할 수 있어요? 없어도 출력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야 출력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달된 데이터를 이쪽으로 똑같이 전달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씁니다. 자, 이쪽에서 전달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전달해야 되니까 리턴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리스트에 노티스 부여. 이렇게. 이렇게 쓴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요거를 여기다 앞에다 쓰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근데 이쪽으로 가게, 메인에서 이쪽으로 가게 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호출, 뉴하고 호출한다 이거죠. 뉴, 클래스를 생성하고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생성하고 호출한다요, 계속. 자, 뉴에서 저희가 생성을 하고요. 뉴에서 생성을 하고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생성하고 호출한다요, 똑같이. 생성하고 호출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마찬가지로 생성하고 호출한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키려면 생성하고 호출한다. 지금 클래스를 배우고 저희가 생성하는 방법과 호출하는 방법을 배우셨어요. 그리고 연습도 하셨어요. 이해되시죠? 예, 프로그램이 4개 5개 생겼다고 해서 겁낼 거 없어요. 겁낼 거 없다고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쪽에는 무한루프 돌려야 돼요. 와이문. 예, 무한루프 돌려요? 안 돌려요? 안 돌려요. 한 번만 실행하면 돼요. 데이터 가져올 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무한루프 없어요. 그럼 여기 실행됐다고 하시면 돼요. 하시면서 여기 메소드에서 이거를 new하고 생성하고 호출한다. 메소드를. 이해됐습니까? 예, 지금 흐름을 만들었죠. 영어로 flow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가 흘러가는 거를 만들었고요. 이런 걸 도표로 만들었죠.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만든 것을 이제 DFD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리스트, 지금 리스트인데요. 리스트 DFD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DFD.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해합니다. 이게 공지사항 리스트 다이어그램이에요. 다른 데서 이거를 노티스 부여는 계속 여기다가 여기 노티스 부여라고 나온 데는 노티스 부여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이쪽에서는 노티스 부여를 여기 전달받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있는 거죠. 노티스 부여를 출력하는 데 써야 돼요. 컨트롤러에서. 아시겠죠? 리스트 노티스 부여를 출력하는 데 써야 한다. 되셨나요? 예, 여기 리스트가 있으니까 요거.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그 노티스 부여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한 개씩 꺼내서 한 개씩 꺼내면 타입이 뭐가 되죠? 노티스 부여가 되죠. 노티스 부여 되셨나요? 한 개씩 꺼내서 출력을 한다. 어떤 거가 생각이 났어요? 데이터가 여러 개인데 한 개씩 꺼내서 출력을 한다. 배우셨어요? 어떤 문장 쓰면 되죠? 예,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거를 데이터 한 개씩 꺼내서 출력하고 또 반복적으로 또 한 개 꺼내서 출력하고 한 개 꺼내서 출력하고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제가 한 세 번, 네 번 정도는 설명했을 거예요. 그 복습까지 하면은 한 여섯, 일곱 번은 설명을 해드렸어요. 뭘까요? 포문, 포이치문, 향상된 포문. 앞에 타입을 뭐라 써야 돼요? 노티스 부여. 아시겠죠? 뒤에 땡땡 쓰시고 리스트 쓰면 되는 거죠. 리스트가 나와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한 개씩 꺼내서 처리를 한다. 향상된 포문을 써서 출력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물론 데이터가 있는 경우 없으면은 출력 못하죠.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렇게 출력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여러 개, 요건 여러 개 써서 이제 그래서 여러 개가 들어오는 여기 리스트라는 것은 데이터 리스트인데 0개 이상의 여러 데이터를 말하고요. 그때 이제 부여가 노티스 부여가 요게 노티스 부여가 들어있다라는 얘기고요. 노티스 부여가 리스트니까 여러 개가 들어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것이 좀 복잡하긴 한데 뭐라고 한다고요? 공유사항 리스트 DFD라고 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흐름도 만들고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됐죠? 예.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공지사항 글보기, 공지 보기에 대한 공지 보기입니다. 보기 DFD를 한번 해보자. 보기 DFD. 보통 메인부터 만들지 않고요. 컨트롤러부터 만들어요. 컨트롤러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데요. 메인에서 왔어요. 메인에서 얘를 생성하고 호출합니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로테스 컨트롤러. 맞아요. 이 안에 공지 메뉴를 입력해서 공지 보기를 2번을 선택하면 2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때 넘어가는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예요? 네? 공지 리스트가 아니라 공지 보기 클래스가 되는 거죠? 보기 클래스. 되셨나요? 클래스를 뭐라고 지어주면 돼요? Notice, View, Service. Notice, View, Service라고 지어주면 된다. 되시겠습니까? 네, View Service라고 지어주면 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이터는 뭘까요? 생성하고 호출한다는 건 맞는데요. 넘어가는 데이터.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데이터. 뭘까요? 뭐가 넘어야 될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글보기 할때 SQL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뭐가 바뀐다고요? 이가 바뀐다. 이. 이. 걔를 저장해야 돼요. 변수명이 뭐죠? 넘버. 넘버가 넘어가야 한다. 이게 넘어가야 한다고 써놓는 거죠. 이렇게. 됐죠? 예. 프로그램 할 때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 때 어디에다 넘겨줘야 돼요? 이 넘버를. 여기다가. 가로 열고 하다가 사이에다가. long number 이해되시죠? 자, 이 long number라고 쓴요 넘버가 지금 요겁니다. long number라고 쓴 넘버가 요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long number라고 쓴 넘버가 요 넘버입니다. 요 넘버. 파란색이 구분이 잘안 되는데 어쨌든 long number입니다. 아시겠죠? 요 넘버가 요 넘버라고요. 가로열고 사이에다 쓰는 넘버. 그림에서는 넘버를 넘겨줘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쿼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Select, Number, Title, Content 여기 들어가겠죠? Content 들어가야 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Content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Start Date, End Date, 심지어는 이제 Write Date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죠. Write Date 뭐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은 다 씁니다. Write Date보다 Update Date가 필요해요. 그러면 Update Date, Write Date는 초기 날짜를 쓴 거니까 정렬은 Update Date 가지고 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작성일을 업데이트 데이트로 대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From Notice 쓰시고요. Order By 아니라 이제 Where 문장을 쓰는 거죠. Where. Where. SQL 에워라. SQL 제발 외우세요. Where. Where. Number equal로 2. 이렇게 쓴다. 뭐가 바뀐다고요? 요 2. 이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 Number 데이터. 아시겠죠? 2를 저장하는 변수 이름? Number. 되셨나요? Type은 Long Type. 되시겠죠? 롱타임. 예, 실에 가면 뭐가 나와요? 데이터 여러 개 나온다. 한 개만 나온다. 한 개만 나온다. 그러니까 노티스 부유. 이렇게 노티스 부유로 한 개만 나온다. 그래서 메소드를 이렇게 만든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노티스 부유가 나온다.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게 넘버가 이쪽으로도 넘어가야 되죠? 넘버가 여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도 넘버가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이거 어디다 써야 돼요? 어디다가? 자, 서비스에서 여기 DAO로 넘어갈 때 넘어가야 됩니다. 메소드 이름이 뭐죠? 메소드 이름. View. View 메소드입니다. 되셨죠? View 메소드입니다. 얘가 넘어가야 돼요. 넘버를 넘겨야 돼요. 어디에 써야 돼요? 예, 가로 안에다가. 타입은 무슨 타입? 롱 타입. 아시겠죠? 롱 타입. 변수 이름은? 넘버. 되셨죠? 이 넘버가 여기 파란색 넘버와 같다. 되셨나요? 예, 파란색 넘버와 같다. 되시겠죠? 이걸 실행하면 데이터 몇개 나온다? 한 개. 지금 이거는 여러 개 나온다고 했죠? 한개 나온다.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하기가 나온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넘어가는 데이터, 다 되면 넘어가던 데이터 뭐죠? 이건데 셀렉트일 때 썼던 거. 넘버 타이틀 컨텐츠 없네요. 컨텐츠도 넘어가고요.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 엔드 데이트. 그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 넘기기로 했습니다. 콤마 업데이트 데이트. 됐죠? 이 노티스 부여가 뭐라고요? 여기 넘어가는 데 있다. 노티스 부여. 어디다 쓰는 거와 동일하다? 어디 요 노티스 부여를 어디다 쓴 거하고 동일하세요? 녹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네? 요거 어떤 거랑 동일하게 쓴다? 이 리턴 타입에 요거와 동일하게 쓴다. 요게 요거다. 요 넘어가는 게 요거다. 되셨나요? 네? 이거를 가져와서 넘겨야 된다고요. 요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서 넘겨야 되는데, 한 개로, 이 리턴 타입을 한 개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지만, 그걸 하나로 묶은 노티스 부여를 써야 되죠? 여기를 이렇게, 요 리턴 타입이잖아요. 메서드를 실행하면 리턴 타입. 돌아갈 때 돌려주는 데이터 타입.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데이터는 여러 개인데 타입들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배열을 쓰지 않고 저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내가 이제 만든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이렇게 돌려준다는 거죠. 되시겠죠? 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넘어갈 때도 이게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넘긴다. 리턴돼서 넘어오는 것을 그대로 넘긴다. 리턴되는 요거와 동일하게 만든다. 동일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는 데이터를 여기다 쓰시면 된다. 되시겠죠? 되셨나요? 이거 여러 개는 이제 필요 없네요. 이거 설명은 이제 리스트할 때만 필요하고요. 처리 내용은 이제 뷰니까 이렇게 처리돼가지고 넘어가는 데이터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 넘어간 데이터의 타입을 여기 리턴 메소드 앞에 타입으로 쓴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예. 되셨죠? 예. 그래서 실행하시고요. 얘는 이쪽으로 왜 넘겨야 되죠? 부여를 넘겨야 될 이유. 넘기셔야 돼요. 왜 넘겨야 될까요? 출력을 해야 되니까. 출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데이터 한 개만 출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데이터 항목 이름 뭐, 글번호 땡땡 몇 번, 타이틀 땡땡 뭐, 컨텐츠 땡땡 뭐, 스타트 데이트 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항목 이름까지 잘 써가지고 출력을 한다. 이해되시죠? 네? 출력을 하시는 거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쓰시는 게 지금 뭐한 거예요? 보기이죠. 근데 한 개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조회수 1등급 없죠? 예.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말아야 돼요. 노티스에는 히트가 없어요. 제가 조회수 안 써놨잖아요. 그죠? 조회수. 여기 거기 공지사항 노티스 부여에 조회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만들 쿼리 전체 아시겠죠? 네, 여기에 조회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은 히트는 히트 플러스 1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있어야지 있어야. 아시겠죠?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지사항 말고 게시판으로 할걸 그랬나? 그러면 있어요 이러면서 선생님이 있다 그랬다가 없다 그랬다가 뭘 하라는 거야 그죠? 예. 자 쓰기 한번 해볼게요. 쓰기 합니다. 예,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지금부터 이제 공지 등록에 대한 DFD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록 DFD 여기서 뭘 한다고요? 데이터 수집을 한다. 아시겠죠? 이거 넘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성하고 호출한다. 생성하고 호출한다는 똑같고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죠? 예, 라이트 서비스 클래스입니다. 등록이니까 글 쓰는 거죠. 글 쓰는 공지를 쓰는 서비스다. 처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처리해야 합니다. 자, 공지 사항에서 이쪽으로 넘어 여기 데이터 수집을 해야 돼요. 어떤 데이터 수집을 해야 될까요? 어떤 데이터 수집? 네? 예, 글번호는 수집을 할수 없어요. 등록할 때. 글번호는 자동으로 생기는 거예요. 자동으로. 네?
생기는 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 이렇게 순서 넘버는 생기지 않아요.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데이트, 엔드데이트, 업데이트데이트는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오늘 등록한 날짜가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넘버는 아니에요. 아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집이 돼서 넘어가야 한다. 여기 넘어가는 쪽에다 이렇게 만들어요. 수집이 돼서 그러면은 컨트롤러에서 데이터 수집을 해요. 자, 화면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그 제목 입력하고요. 컨텐츠 입력하세요. 컨텐츠 입력하시고요. 시작 날짜 입력하세요. 시작 날짜, 날짜 형식에 맞춰서 입력을 하고요. 그래서 뭐 xxx-xxx-xxx 형태를 주고 이대로 입력하라고 시켜요. 아시겠죠? 예, 시키시고요. 엔드데이트도 날짜 형식에 맞춰서 그 입력을 해요. 되셨나요? 네, 입력을 합니다. 이게 여러 개니까 한 개로 묶어서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노티스 부여를 쓴다. 이 노티스 부여가 어디에다가 전달이 돼야 돼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사이에. 아시겠죠?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죠?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뭐 롱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노티스 부여 이렇게 쓰는 거죠. 잠깐 띄고 부여 이렇게 해서 넘깁니다. 이해되세요? 네. 리턴 타입은 뭘까요? 여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 글 등록했어요. 그럼 메시지 SQL 디벨롭에서 메시지가 뭐라고 나온다고요? 메시지가 뭐라고 나온다고요? 1행이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 1이 넘어간다고요. 타입은 인티저. 타입은 인티저. 아시겠죠? 되셨나요? 요거는 처리 결과는 인티저 데이터가 결과 데이터가 나와요.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변수 이름 쓰기에는 좀 그래도 그런데 그냥 리절트, 처리 결과 리절트, 인티저 타입의 리절트 뭐 이렇게 써서 넘기시면 되는 거죠.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리절트 정도의 인티저, 여기 그냥 INT라고 쓸까? 타입이 INT 데이터가 넘어간다. 숫자가 보통에 성공했으면 1이 넘어가거나 아니면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써져 있는 거 이렇게 지금 노티스 부여에 해당되는 것은 요 뒤에 쓴 거. 예, 지금 넘어가는 건 노티스 부여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 넘어가게 되고요. 요게 이제 파란색으로 되겠네요. 파란색 색깔 파란색. 이게 아까 파란색으로 썼나? 예. 파란색, 이게 녹색, 파란색, 예. 파란색이고요. 이렇게 얘가 얘입니다. 가로열고 닫고서. 요게 지금 녹색, 녹색이고, 예, 됐죠? 얘가 얘입니다. 되셨나요? 예, 서비스는 라이트 서비스. 이거 공지 보기가 아니라 등록이죠. 공지 등록. 등록으로 바뀌시고요. 등록 클래스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보려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꺼내놓고 보면은 조금 더 상세하게 볼 수 있고 내가 그 어떤 것을 그 코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쿼리 보겠습니다. 쿼리 실행이 될 쿼리. 예, 읊으세요. 예, insert into notice 가로 열고 number, comma, title, comma, content, comma, 네, start date, comma, end date, comma, write date, update date는 기본값 오늘 날짜 아시겠죠? 가로 닫고 values 쓰는 거죠. 예, values 쓰시고 values 가로 열고 넘버는 아직 안 만들었지만 notice underbar seq next value val comma title 뭐 공지라고 그냥 쓸게요. 공지 콤마 그 다음에 공지라고 또 쓸게요. 공지입니다. 쓰시면 되고요. 콤마 자, 이게 글번호, 얘가 타이틀, 얘는 컨텐츠. 스타트 데이트. 스타트 데이트는 날짜 형식에 맞춰야 되는데
현재 날짜 오늘부터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2022년-12-02 인용부 찍고요.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업데이트 데이트도 오늘 날짜랑 똑같이 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 날짜는 없네요. 그죠? 타이틀, 컨텐츠까지만 스타트 데이트, 아 스타트 데이트고 엔드 데이트는 뭐 따르게 쓰셔도 되는데 보통의 경우는 맨 마지막 날짜가 포함될 수 있는 게 연도가 네 자리니까 9/9/9-12월 31일이 날짜로 표시할 수 있는 최고 마지막 날짜입니다. 여기까지 공지하자. 그냥 계속 공지하자는 뜻이에요. 계속 공지하자. 이해되셨나요? 예, 요런 문장을 만든다. 되셨죠? 아니면 요거 날짜를 제가 일주일만, 한 달만 합시다. 그럼 2023년이라고 구체적으로 쓰셔도 돼요. 자, 날짜를 2023년 내년입니다. 한 달이니까 1월, 01월, 뭐 1월달에 31일까지 있을 거예요. 큰 달이라서. 아시겠죠? 31일까지 하자. 요렇게 만드시는 거죠. 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쓴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요거 때문에 하는 건데, 데이터가 뭐가 변경이 돼요? 예.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타이틀 컨텐츠, 스타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를 뭘 해야 돼요?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수집. 변경되는 거를 수집을 해야 돼요. 왜 저걸 해야 되지? SQL 쿼리를 보시면 돼요. SQL 쿼리 넘버는 자동으로 증가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타이틀 수집해야 되고요. 컨텐츠 수집해야 되고요. 스타트 데이터 수집해야 되고요. 엔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된다. 수집을 어떻게 해요? 스캐너. next line 뭘 입력하라고요? 제목을 입력하세요. 스캐너. next line 그래서 입력을 합니다. 아시겠죠? 엔터 치고 치면 세터를 이용해서 노티스 부여를 생성하고 세터를 이용해서 타이틀을 세팅하는 거예요. 되시겠죠? 또 뭘 입력하라고 그래요? 컨텐츠 내용을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스캐너. next line 막 입력을 하면 변수에 저장했다가 세터를 이용해서 set content 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된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모아놔요. 모아서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 전달을 한다. 이렇게 얘도 얘 그러면 얘는 메소드가 뭐예요? 지금 이제 라이트죠.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WRLIGHT. 라이트이고요. 넘어가는 데이터 타입은 노티스 부여입니다. 넘어가는 데이터 타입은 노티스 부여. 내가 노티스 부여입니다. 부여. 부여라고 쓰셔야 되죠. 여기 부여는 올 대문자. 리턴되는 타입은 인티저. 예, 리턴되는 타입은 인티저. 리턴되는 타입은 INT입니다. INT. 리턴 타입에 해당되는 것은 INT. 됐죠? 예, 넘어가는 데이터는 부여. 부여인데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는 여기 데이터 SQL 만들 때 쓰려고. SQL 여기 SQL 만들 때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하고 여기다가 입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다가 입력해서 얘를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 할 때 쓰려고. 됐죠? 제가 하는 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잘 들어보시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코딩으로 어떻게 만들어내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INT 부분은 INT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요 INT가 요 INT입니다. 이게 뭐죠? 여기 넘어오는 거예요. 노티스 부여. 요 노티스 부여가 노티스 부여에 해당되는 게 저 노티스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된다 이런 거죠. 요게 요거예요. 요게 요거.